자기로부터 기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분갈이를 하는데요. 이 화분은 우리 윤지 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화분인데, 이거 진짜 가격대 높으네.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이 화분을 우리 매니아님께서 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부대기 선물을 받았습니다. 좋았어, 매니아님. 감사합니다. 진지게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갖고 나왔어요. 예쁘죠? 이렇게 스톤도 진짜 야물딱지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, 여기에다가는 어떤 다육이 식재 해줄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분갈이가 자꾸 늦어지더라고요. 저 쉘리 분갈이 해줄 거예요. 쉘리. 이 쉘리가 가격은, 뿌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것도 제가, 뿌리 어떻게 할 거야, 이거? 대박인데? 밑에 흙 조금 채워놨는데, 세상에, 그 채워진 흙으로도, 아니, 언제 왔길래? 대박인데? 지금, 근데, 뿌리 이렇게 이쁘게 났다고 해서, 막, 물 딱, 물을 막한뼘 먹여버리면 여러분들, 안 되겠죠? 안 됩니다. 참으셔야 합니다. 참으셔야 합니다. 쉘리, 색감 너무 예쁘죠? 색감도 예쁘고, 약간 저는 얘 보면서 뭘 닮았다 생각했냐면, 에이핑크를 왜 이렇게 많이 닮았대야? 이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. 에이핑크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고가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색감이 진짜 예뻤어요. 형광핑크 빛감. 저는 진짜 잊을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예뻐가지고, 처음에.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예쁜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, 그러니까 에이핑크가 뭐 진짜 목적을 가지고 교배가 됐다면, 에이핑크의 다른 형제 라인들 있죠. 자매 다육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, 같이. 약간 비슷한 느낌. 그래서 둔화가 된 건지. 나와라. 와우, 진짜 뿌리 정말. 그리고 제가 분갈이 전 케어 해놨죠? 밑에다가 흙을 더 채워가지고 애들 목을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뿌리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물을 지금 이 계절에 흠뻑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물론 뿌리가 한가득 있기 때문에 과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, 입장에 뿌리가 빵 물이 빵 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또 어려워요. 그러니까 여름에는 단수라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절수를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다육들 얼굴들 봐가면서 나 죽었어요 하고 있는 애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간수를 하면서, 그게 더 어렵죠. 어렵죠. 그리고 이제 못 먹는 애들도 생길 수 있고, 그렇게 간수하다 보면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괄 관수를 해요. 개별 관수 못 합니다. 개별 관수는 뭐, 못 하고, 그냥 일괄로 관수하면서, 여기서 적신군생이네요. 에이, 쉘리예요. 근데 에이핑크를 제가 자꾸 에이핑크 얘기하는 게, 얘볼 때마다 에이핑크가 생각나서 그래요. 에이핑크를 키우다가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목대가 막 길어지면서 전혀 좀 다른 애들 얼굴이 막 나와. 애기 때 얼굴하고 완전 다른. 뭐 사람도 12번 얼굴이 변한다고 하는데, 화분 사이즈가 작질 않아요. 작지 않아서 이 정도 그냥 털어내고, 이 화분에다가 안착시킬 겁니다. 깔망아, 어디로 갔니? 깔망이 어디 갔지?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해 주신 깔망도 있는데, 자, 여기다. 자, 이렇게. 뿌리 다 갔어도 되는데,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가요. 아, 이거 괜찮다.
아, 예쁘다. 예쁘죠? 그래서 요걸로 그대로 갑니다. 배수층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. 뿌리를 쫙 살짝 벌려서, 벌리는 게 의미가 없지. 다시 또 뭉쳐지니까. 이렇게 해서. 이 화분도 물마름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화분 벽에 뿌리가 다 박힐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. 우리 조아스 매니아님께서,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 선물을 왜 해주셨을까? 이게 제가 이거 소개할 때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막 제가 평소랑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기쁘잖아요. 그래서 이 화분이 제가 그때 소개할 때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감사해요. 좋았어, 구독자님. 기분 좋아. 사실 아, 그 멋진 뿌리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다 났다면 와,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. 그렇지만 어떡해요. 그 당시에는 제가 분갈이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. 약간 낭창낭창하거든요. 약간 낭창낭창한데 요 녀석은 제가 뿌리를 살짝 좀 걷어내긴 했지만 아주 살짝 또 물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. 아마 원장님이 계셨으면 물 주세요라고 할것 같아. 윤지 사주갑 원장님이 계시면 그냥 물 주세요.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. 그 뿌리 왜 잘랐어요? 이렇게 물어봐요. 화분이 작아서요. 그럼 아 그래요? 이렇게. 원장님은 뿌리를 쓰잘데기 없이 자르지 마라.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거죠. 맘에 들어, 맘에 들어. 그리고 우리 트라이가 밥 먹다 흘린 애기들 마냥 턱주가리에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모양새 겁나 이쁜 옷 입고 있는데 지금 밥 먹다 겁나 흘렸습니다. 그리고 아주 살 컬러 아주 살짝 관수 목 바로 밑에다가 관수 아주 살짝만 지금 하고 있어요. 그것도 목 바로 밑에다. 아이고 넘쳤어 넘쳤어. 이제 물맛이 다 넘쳤네. 이렇게. 일단은 분갈이 방법은 용토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키우시는 분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끔 혹시 제 채널을 보시면서 왜다 이야기가 다른가? 나 너무 헷갈리는데.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막 이제 미치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다육이 키우는 방법은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아이 성격마다 키우기 법이 다르고 막또 키우는 엄마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처럼 키우는 엄마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뭐몇 명이 있다면 그만큼 그 숫자만큼 키우기 법은 다 달라요. 누가 똑같이 애기를 키워요? 다 다르게 키우지. 그렇죠? 그래서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. 다 다른 키우기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한테 가장 맞고 내가 하기 가장 쉬운 그런 키우기 법을
선택하시면 돼요. 이번 시간 윤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이 화분 우리 조아스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지 한참 됐어요.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여름 분갈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트라이로 분갈이 했죠. 배수충 제가 했나요? 안 했어요. 얘는 뿌리 세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애예요. 그래서 배수충을 굳이 하면서 화분의 용량을 제가 갉아먹을 필요가 없죠. 화분의 용량을 그대로 지키고 지금 트라이로 다 분갈이를 했고요. 뿌리를 어느 정도 다 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 분갈이 후에 바로 지금 관수를 살짝 해줬어요. 절대 많이 하지 않았고요. 여기 뿌리 부근에서 녀석들이 지금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고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활짝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관수를 살짝 해줬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